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2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아주 힘들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 뭐 메인 승부 한방짜리들 제주 4경주, 부산 4경주, 제주 4경주는 한 60배짜리 되는 게 아쉽게 1, 3차. 바로 다음 부산 4경주도 완짱 상한가 한 방짜리가 또 1, 3차. 5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1, 3차가 완전히 녹았는데요. 뭐 1, 3차도 실력이죠. 한타 부족한 실력이기 때문에 1, 3차이고, 그런 거 핑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제가 오늘 문자 회원님들하고 음성 들어주시는 회원님들한테 마지막 경주 때 끝나고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구만 끼고 말았는데요. 내일은 누런 황금똥으로 아주 그냥 벽에다 처바를 정도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0월 23일 토요 경마 다부지게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전체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7, 9, 제주는 3, 5, 6.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와 9경주, 원래는 5경주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7경주가 낫겠다 싶어서 7경주, 9경주 잡았고요. 제주는 대상 경주 2개, 5경주와 6경주죠. 제주 도지사배, 한라마 대상, 제주마 대상 2개 다. 오늘 토요 경마는 아주 과천이고 제주가 싹 쓸어갖고 멋지게 한번 지갑이 두둑하게 한번 해갖고 퇴근 좀 하겠습니다. 자, 과천 3, 5, 7, 9, 그 다음에 제주 3, 5, 6.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0월 23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유권 1300 별정 A형 첫 경주부터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요 9번마 옥동공주, 9번마 옥동공주, 자, 요놈이 직전경주에 끈끈하게 밀고 올라오면서 입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정균이가 오랜만에 입장에 성공을 했는데, 야, 사실 이거 문정균이의 9번마 옥동공주, 문정균이를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리기는 상당히 찝찝하다. 마침 옥동공주를 때려잡을 마필이 두 마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지지기로 들어가는 3경주입니다. 자, 옥동공주가 밀고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요. 내일 아마 곽천주로가 좀 가벼울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자, 이 마필이 총 9번 뛰는 동안 2착 한 번이에요. 뭐 3착이나 4착 한 번 두 번 했고, 결정타가 없는 마필인데 그 2착도 직전 경주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인기순위 8위 기록을 하고, 자, 이런 마필들은 배당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거지, 배당 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대가리로 당연히 팔리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이런 거는 대가리 놓고 까는 게 아니다. 자, 이번 3경주, 그래서 9번마 옥동공주가 때리고 올라오기 전에 저는 앞선의 두 마리 강력한 마필이 좀 숨어 있다,
제가 볼때한 15배, 2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2번마 남산 초콜렛 직전 경기 옥동공주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안쪽에서 너무 서둘렀어요. 효정이가 너무 서둘렀는데 안토니오로 또딱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다비드 기수의 4번마 세명강자도 직전 경주에 바닥을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옥동공주하고 같이 뛰었죠.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드론이 인기 3위 팔려놓고 디비졌는데 4번마 세명강자의 다비드 기수로 바꿔놨고 자 5번마 머니가락도 자 김효정이는 이 5번마 머니가락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장추열이가 은근하게 3차 요놈도 인기 8위 갖다 놓고 이 별빛 보석을 잡을 뻔했죠. 이 컴플리트는 센 놈이고 자 5번마 머니 가락 그 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11번마 천마비상 12번마 MJ스톰 자, 요두 마리 추입 한 칸이 분명히 있는 놈들이죠. 자, 요거 임다빈이가 외곽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아쉬웠던 거 이철경이 배당메이커로 딱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송재철이로 바꿔놓은 12번마 MJ스톰의 뒷심도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나머지는 싹 꺾어도 되겠고요.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옥동공주를 뒤로 돌려놓고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하나짜리에다가 붙여서 완짱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달러박스 승부 초코 잘 뚫고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죠. 자 오경주입니다. 네, 국산 오곤 1400 핸디캡, 국산 오곤 1400 핸디캡. 자, 이번 오경주 역시도 배당을 좀 노려야 되겠습니다. 야, 요거 혼전입니다. 1700 경주에서 아쉬운 3착 안토니오 기수의 앞선 전개. 7번마 최당블랙이라는 마필이 아마 강하게 대가리로 팔릴 그럴 경주인데요. 자, 이 마필도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4번마 논스톱 기상, 거기에 용근이의 6번마 영광의 캡틴, 거기에 재건받고 나오는 8번마 피어나다. 야, 특히 이 피어나다라는 마필이 또 총알이에요. 까닥대서 그렇지. 자, 이런 마필들의 선행 경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1번 원더풀 조이에도 임기현이가 타고 강하게 안쪽에서 저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래저래 7번마 최강블랙이라는 마필이 요번 경주는 불안한 대가리로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 1위. 한타 부족한 결정력. 두번 연속으로 3차. 그 직전에는 4착입니다. 승군에서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3전째를 보내고 있는 7번마 최강블랙 총 6번 뛰는 동안에 대가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2착은 없고 그 다음에 3착이 3번 이런 마필들은 언제 풀어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인기 마필입니다.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일견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딴 놈들의 상태도 만만치 않다. 그 후보군의 2번마 럭키 어필 이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백판일 겁니다. 럭키 어필 장철이가 탔는데 승군전 맞았다고 안 팔릴 거예요. 직전에 최적 전개로 들어와서 별로 안 팔릴 것 같은데. 문성혁이가 잘 참고 탔죠. 이번에 장추열이로 바뀌었는데 서두르지 않고 가면은 분명히 배당을 낼수 있는 2번 말 럭키 어필 조철의
마번, 음성 마번, 문자 마번에 없더라도. 자, 2번 말, 럭키 어필. 자, 요거 여러분들 W 해놓고 삼복삼상. 요런 거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마, 보디가드. 우리한테 5월달, 6월달 한 구라, 두 구라 해줬던 놈인데요. 자, 3번 마, 보디가드. 자, 2역에서 송재철이로 바뀌었습니다.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3번 마 보디가드. 자, 우리의 돈을 지켜줄 보디가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놈이고. 자, 박태정 기수 묻지마 선행, 밀고 선행. 그냥 선행 지지고 나가면 버틸 수 있는 순발력이다. 자, 그다음에 재검 받고 나오는데, 이 5번 말 럭키 스마일입니다. 능검 받은 거 마필들 보세요. 문학인호, 메디치 글로리, 맨하튼 뮤직. 전부 1군, 2군짜리들이죠.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잘 뛰었다. 그 직전 주행 검사에도 돌콩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에요. 49주에서 지금 갈고 있는 놈인데, 메리피 새끼. 자, 요걸로 5번만 럭키 스마일, W고, 6번만 영광의 캡틴이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승군전이라는 게좀 부담이 되는데 뭐 아낄 이유 없이 열심히 한번 밀어볼 거고요. 외곽에 두 마리죠. 11번 마 브라보 메이, 12번 마 스피어 건두 마리다. 우리한테 한 구라씩 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12번 마 스피어 건 같은 거는 6월 27일 경주에 메인 한 방이었죠. 이게 보디가드의 스피어건 10번, 2번, 메인 한 방, 10배짜리, 장학금 한방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마 최강블랙보다 노릴 마필들, 제가 또한 대여섯 마리만 추려서 불러드렸죠. 자, 나머지 마필들, 뱅가남은 다 꺾어도 상관이 없는 마필들이고요. 자, 고 마필 중에 조철의 달라박스도 있고, 아나짜리 한방마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마 최강블랙은 뭐 굳이 꺾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뒤로 돌려놓고 의도적으로 과천 5경주 배당을 노리는 경주. 요눈딱 감고 20배짜리 완짱, 20배짜리 완짱. 제가 볼때한 15배, 20배는 나올 것 같으니까 자, 5경주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7경주, 9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후반부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북산 4군 1700 별점 B형 레이팅 50까지 펼쳐지는 제7경주 벤싼데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벤싼데 때리러 가는데 빨갱이 없다. 빨갱이 없다.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자, 요건 7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아마 최범현이의 7번 말 라온비트라는 마필이 아마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도 조철하고는 좀 사배가 맞는 마필인데 항상 똥자발이 다 태우면서 들어왔었어요.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뭔가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승군 적응도 했고, 직전 경주에. 다른 마필들이 별로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7번 라운비트가 이등 떠밀려가지고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7경주. 두말할거 없이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철이 원하는 그런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조철이 원하는 그런 기수가 올라가 있고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움. 자, 요번 7경주에 노리는 메인 승부에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군을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죠. 자, 1번 날 럭. 특히 명호 이게 늦발을 하면서 늦발동이 걸렸어요. 취입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1번만 럭키 명호가 선두권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수 있고, 2번만 롱뉴스 이것도 앵간히 좀 팔릴 건데요. 얘는 선행 기습적으로 선행도 가고 뭐 선입도 하는데, 무리하게 밀고 선행 나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2번 게이트 선취입 전개가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에이스 함성도 직전에 발주가 늦어가지고 경주가 망했습니다. 에이스 함성. 하만세기가 다시 칼을 갈고 탈 겁니다. 끈끈한 마필이죠. 5번마 에이스 함성. 자, 7번마 라온비트는 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고, 8번마 루비콘. 자, 박태정 기수의 또 묻지마 선행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외곽에서 지지고 갈고 선행 넘어가는 그림이고. 자, 요 9번마 아침 함성.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멀로 기수 마필의 걸음이 좀 늘고 있는 듯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암말 이긴 하지만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이고, 한 마리 더 가져간다면 10번마 매직 레코드. 이거 아마 W 백판, 그 백판은 아니더라도 거의 백판일 거예요. 자, 요놈도 여러분들 W자 분명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기수. 자, 이게 승군전의 직전 경주 그냥 가는 대로 가봤는데, 직전 경주 빅토르 기수가 선행 선입 때리면서 외곽 돌면서도 좋은 모습 보였던 놈이 자, 이 10번마 매직 레코드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안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숨어 있고, 거기에다가 또한방 붙일 놈, 따로 한 놈이 또 숨어 있다. 그 후보군까지만 제가 다 추려드렸습니다. 자, 7번마 라운비트와 들어와도 한구라 하는 거고, 라운비트가 빠지고 아나짜리로 붙어서 나오는 뭐 10번마 매직 레코드 같은 게 붙어 들어오면 더더욱 한구라 할수 있는, 자, 국산 4군 1700으로 열리는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벤츠한테 때리러 가시자고요. 7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던져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 요거 제요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메인에 있고, 상한가 한방 믿고 때리자. 믿고 때리자. 요번 구경주는요, 달러박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불것 같아요, 대가리로. 그런데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자, 이 4번마 연희 일출을 놓고, 자, 공개 달러박스 4번마 연희일출. 요번 마지막 구경주는요, 3번 송암캔디, 4번 연희일출, 6번 세네퍼스트, 7번 레이디켈리, 8번 매니챔프까지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릅니다. 46789, 이거 어떤 놈이 5마리 중에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는데, 자, 조철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연희 일출이다. 자, 우리 코털 범연이, 자, 비록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선행 선입 취입 다 되는 놈입니다.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2번마 검포만 연병 떨지 않으면 선행까지도 트라이 할수 있는, 자, 그런 마필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도 상당히 높은 배당으로 올라갈 겁니다. 요번 구경주는. 자, 단거리 1200 변수가 있고요.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대가리
4번마 연희일출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지저먹기 상한가 완장으로 들어갔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6789 스냅퍼스트 레이디 켈리 매니 챔프 원더풀 딕시, 자, 6번 7번 8번 9번 자, 요 네 마리 중에 한 방짜리 출력. 진짜 이거는 예측권 20장 중에 15장 갖다 셀이 받는 그런 한 방짜리 자신있게 찍어먹기로 요건 들어갑니다. 네. 아마 현장에서는 달러 박스라도, 자, 우리 이 징검다리를 보고 계신 분들은 교철이 대가리 공개를 했죠. 자, 4번마 연일출을 대가리로 놓고 도착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로 들어간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오늘 과천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있는 한방이 될 겁니다. 부경주 요거는 얼마를 때려서 지져먹느냐 그게 문제인데, 때리고 마치기는 무조건 적중은 왔습니다. 백판짜리 하나까지 붙여가지고 백판짜리 하나 교철이 꼭 안고 갈 놈이 있습니다. 자, 뭐 이왕 공개하는 김에 그놈까지 좀 공개를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놈까지. 자, 백판짜리 한 놈. 자, 이놈은 주력은 아니지만 받쳐갈 놈. 자, 멀로기스의 9번마 원더풀 딕시. 우리 또 징검다리 보시는 분들, 맨날 이거 징검다리는 왜 마번을 다 안 가리켜주냐. 자, 이건 예상 실전 배팅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오픈도 하고, 대가리 잡아드리고, 인기마 불안한 거 꺾어드리고, 자, 그런 방송이죠. 남들처럼 전부 방송마다 1 놓고 2, 3, 4, 3 놓고 4, 5, 6. 그거는 수요일 날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해드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배팅 계획. 그죠? 자, 4번만 연일출 놓고, 9번 원더풀 딕시는 꼭 차고 가라. W, 멀로기수. 자, 여기까지 하시고, 9번 연일출 놓고, 불안한 놈, 세 놈 싹 꺾고, 한 방으로 갖다 조집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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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요. 비슷하게 팔릴 건데, 다른 놈들이 좀 더 팔려주길 바라면서, 완장으로, 시원하게 매조제 한번 할 테니까. 자, 구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3579, 다 했고요. 부산 경마가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아, 제주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 제주 경마 356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주 3경주. 간단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되고, 현장에서 단통 승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번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배당판을 보시고, 담은 1.2배, 1.3배라도 배당이 좀 더 나온다고 싶으면, 4번마 오라드림. 얘는 그냥 제가 볼 때 쌍머리입니다. 쌍머리.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도 직전 경주에 원캉 여유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걸 쌍승식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삼쌍승 사실 때 1차 쌍머리만 있어도 구멍수가 확 줄죠. 자, 그래서 자, 이 4번마 오라드림은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지만 1, 2, 3번이 빠르질 않기 때문에, 자, 문현진이가 그냥 잡고도 대가리 친다. 자신하는 쌍머리.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쌍승까지도 엮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삼쌍승 할 때 1착만 확실해도 구멍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죠? 자, 4번 오라드림을 놓고,
뭐 2번 특공부대 직전에 좀 늦발하면서 아쉬움 남겼던 놈이고. 자, 5번만 임명장 직전 경주에 아예 안 팔렸는데 슬금슬금 끌려왔습니다. 자, 6번만 서부여걸은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상태 무난했고. 자, 7번마 원더걸이라는 마핀이 능검 받을 때뭐 착수는 팔착이지만 상당히 끈끈한 모습, 그 다음에 상위군 마핀들하고 능검을 받았습니다. 외곽에 9번마 황금노입니다. 황금노. 최근 두 번은 바닥이었지만은 요때 경주 보면 6월달, 7월달 경주 보면 황금노, 강수환이로 바꾸는 게좀 수상하다. 자, 요 9번만. 황금노까지. 요 중에서 때리고 바치기인데, 현장에서 열받으면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현장에서 배당을 보고, 조철이 배당판 요거는 딱 보면, 단통으로 때려도 되겠다 싶으면 단통으로 갈기는 겁니다. 만약에 한 마리를 가져가더라도 때리고 바치기보다는 뭐 삼복삼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단통으로 갈지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로 갈지 어쨌거나 두 방이면 정리가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의 하이라이트 제주 대상 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먼저 5경주는 한라마 오픈 대상 경주고요. 6경주는 제주마 오픈 대상 경주입니다. 제주마로 열리는 5경주는, 한라마로 열리는 5경주는 대가리 상금이 5천만 원이고, 제주마로 열리는 6경주는 대가리 상금이 6,700만 원입니다. 제주도, 제주마가 상금이 더 많죠. 자, 요거, 우리 제주 5경주, 6경주, 요 제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 요 위에 대상 경주는 누구냐? 조철 스타일. 제가 항상 대상 경주는 나올 때마다 레이스 포인트를 딴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자, 뭐, 대한민국 마판에서 대상 경주는 조철이가 진짜 잘 맞추더라. 말씀 안 드려도 입으로 소문이 다나 있기 때문에, 최근 한 10년 가까이 대상 경주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잘난 척인데. 자, 내일 5경주하고 6경주, 이거 어지간한 거는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5경주 한라마 대상 경주, 뭐 제주선녀, 전농항, 백록비천, 삼다오골, 두루, 성읍세상, 앵간한 거 어제 그제 수요프레시에서 싹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주 안진이 형과 함께 브리핑을 해드렸고, 자, 요거 6경주 역시도, 자, 대상 경주 2연타로 상한가 가자. 한라마 5경주도 재밌지만, 이 제주마 5경주 메인승부, 아, 제주마 6경주의 메인승부 포인트 하나만 딱 말씀을 여러분들께 요거는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야, 요거 제주 6경주는요, 5경주는 한라마고, 제주 6경주는, 자, 오라스타의 초시대. 그죠? 오라스타의 초시대. 아마 현장에서 이거 몇배 나올까요?
내가 조건을 거는데 한 3.5배, 3.5배 이상이 나오면 바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3배 이상으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2.5배, 2.7배, 단통 아니면 꽂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하는데, 요거는 배당판 흐름도 좀잘 봐야 되고, 마필의 체중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팁입니다. 팁. 제가 여러분들 한상배주 교수하고는 조금 각별한 친분이 있는 걸 아시죠? 뭐 그렇다고 소스가 있니 없니 촌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형님하고 하면서 좋은 그런 관계로 우리 한상배주 교수하고 지내고 있는데, 자, 이 10번마 미래왕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통화를 했어요. 갖고 오전에 목장에 갔는데 글로 왔어요.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조교사 말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잘 타라. 그게 바로 10번만 미래 황제죠. 미래 황제 배당이 나올 겁니다. 미래 황제는 아마 오라스타의 초시대가 될 길이고, 이 미래왕제는 좀 인기순위가 한 5위, 6위 정도로 빠질 거예요. 뭐를 체크를 하느냐? 한상배 조교사가 이런 대상경주에서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촌스러운 거고, 자, 일단 부담중량이 65.5에서 57kg 많이 빠졌죠. 자, 두 번째, 1200 적정거리로 왔습니다. 1400도 아니고. 그런데 얘는 따라가도 되는데, 외곽에 이 12번마 태왕별이 문제죠. 태왕별이 선행을 지지고 나가면 미래왕제가 쫓아가야 되는 거고, 미래왕제가 스타트가 빠르면 선행을 잘 받고 힘조절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한상배 조교사님의 작전도 그런 작전이더라고요. 딱 하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는, 이 미래왕제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왜 그러냐? 밥을 잘안 먹는데요, 밥을. 그러니까 채식 상태가 좀안 좋다는 얘기죠. 내일 미래왕제가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체중이 불어야 좀 좋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만약에 체중이 많이 빠져갖고 나온다, 그러면 작전 변경이고. 자, 10번마 미래왕제의 체중에 따라서 2번마 오라스타를 놓고, 초시대 그냥 단통을 때리고 마느냐, 아니면 초시대를 꺾고 미래왕제를 노리고, 또한 마리가 노릴 놈이 있으니까 딱두 마리만 노리면 됩니다. 만화짜리, 백판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제가 이거저거 팁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도 참고들 하시라고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입니다. 직접, 저는 누구 안쪽에 누구 아니, 이런 거,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겠죠. 아, 이 마필의 상태가 어떻고, 마방의 승부 의지가 어떻고.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이고. 조철이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검다리 UCC에서는. 자, 그래서 제주 5경주와 6경주, 자, 대상경주 2개 연타로 갔다가
상한가 때려 먹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은 돈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과 기분 좋게 멋있게 한방 때려낼 테니까. 아따, 오늘 열받아서 목이 다셨네요. 자, 2021년 10월 23일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진짜 자신 있으니까 같이 먹어야죠, 이럴 때는. 또 오늘 열받는다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야, 근데 너무 죄송하죠. 딴 분들은 몰라도 자, 오늘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뭐 이렇게 회사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뭐 문자 서비스를 해드리니만이 이거는 못 해드리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오늘 피해를 보신 분들 내일 무조건 자신 있게 때려드리니까, 자, 토요 경마 응원들 많이 좀 부탁을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내일 승부처 과천이 3579, 제주가 35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9경주, 제주가 제주가 5경주, 6경주, 대상경주. 자, 두 개가 메인 승부다. 다 때려잡을 자신이 있다. 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 오늘 금요 경마에서 방구만 뿡뿡 끼고 열이 좀 받았습니다. 13착으로. 자, 내일은 누런 똥으로 아주 그냥 벽에다가 문대고 바르고 쳐바르고 난리 버거지를 한번 칠 테니까. 자, 내일 토요 경마 우리 회원님들 기대 만땅으로 좀 하시고, 오늘 좋은 밤들 되시고, 나가시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기분 좋게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